이 윤 대통령이 갑자기 뭘잘 바꾸시는 것 같네요. 그러니 그만큼 이제 무게중심이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다급하다는 이야기죠. 지난 4월 10일 총선 이전에 뜬금없이 의대 정원 문제를 들고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는데 이제는 갑자기 2년 반 정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긴축을 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확장으로 그냥 갑자기 그냥 180도 그냥 회전하는 그런 정책을 썼네요. 오늘 그것을 예리하게 조선 사설에서 잘 다뤘네요. 건전 재정을 강조하다가 하루아침에 적극적 재정을 외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니 그만큼 이제 여론 국정 지지도가 낮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돌파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대통령이 결정했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양극화 타개를 임기 후반기 최우선 국정 목표로 내세우자 그동안 윤 정부가 건전 재정을 금과 옥조처럼 말해온 대통령실과 정부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뭐 완전히 그냥 180도 그냥 정책 방향을 돌려버린 겁니다. 경이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윤 정부가 임기 후반기 재정 운용 기조를 긴축에서 확장으로 바꾸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경기 부양책을 쓰겠다는 겁니다.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그리고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본인이 국정 지지도가 낮다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긴축에서 이제 경기 부양책으로 전환했을 때 나르는 부작용 같은 거는 별로 염두에 안 두겠다는 겁니다. 이제 의대 정원하는 과정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정책이 바뀌는 걸 보게 되면 납득할 만한 설명은 별로 없는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완전히 180도 바뀐 거죠. 그동안 경제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입만 열면 건전 재정을 강조하던 윤 정부에서 2년 연속 수십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해서 환율 방어 비상금으로 세수 구멍을 메우고 연평균 국가 부채가 지금도 70조 원씩 불어나는 상황에서 갑자기 내수 침체가 깊어지자 3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1% 떨어지자 그러자 재정을 동원하는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조선일보도 왔다 갔다 하네요. 재정을 동원하는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회피한 채 내수가 회복 중이라고 희망 공황 반복하다가 이제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를 깃발을 내걸자 밑에 부하들이 적극적으로 적극 재정을 부르짖고 나섰다.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쓰게 되면은 여기 이제 보시면은 경기를 이제 여러분들 부양하기 위해 가지고는 적자 재정을 편성해 가지고 또 이제 돈을 집어넣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돈을 푸는 겁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경기가 좀 활성화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적자 재정을 편성해서 돈을 집어넣게 되면은 그러면 재정 지출은 성수 효과가 낮지 않습니까? 그 재정 지출에 한 단위가 투입될 때 성장률이 올라가는 것이 1%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게 0.몇%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돈이 절반 이상 정도가 낭비가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재정을 투입할 수가 없으니까 재정 투입이 끊어지게 되면은 또 경기 불황이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국가 부채는 재정 적자를 감수해서 제 돈을 썼으니까 고스란히 남는 거죠. 여기 제가 잘 정리를 했네요. 여기 보시면은 재정을 동원한 경기 부양책의 경우 단기적인 경기 활성화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재정지출이 성장률을 상승시키는 성수효과가 낮기 때문에 결국 재정투입이 줄게 되면 성장률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고 국가부채만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돈 풀어서 나라 경제 못 살린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뭐 이론적으로 다 이렇게 증명이 된 거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한국은행만 다르고 다른 국책연구소들 다 추계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재정성수는 정부의 재정정책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표고 정부가 재정지출을 한 단위 늘렸을 때 국내 총생산이 얼마나 늘어난지를 나타낸다. 기획재정부가 재정성수가 0.3에서 0.4라는 것은 뭐죠? 정부가 돈을 이론 풀게 되면은 성장률은 0.3은 0.4원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 은발의 오줌누기식으로 그냥 없어져 버린 겁니다. 낭비가 되는 거죠. 가장 여러분 재정정책을 쓰는 것이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현대경제연구원의 0.49라는 것은 뭡니까? 정부가 적자재정을 편성해 가지고 1원을 보조금을 지원하든지 지원금을 지불하든지 해가지고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재정지출을 1원 늘리게 되면은 성장은 0.49원 정도 늘어나고 나머지 0.51원은 어디 갔는지 여러분 정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재정을 동원한 경기 부양책은 아주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굉장히 억제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문정부에서 계속 남발했지 않습니까? 400조 원을 빚이 왜 남았습니까? 400조 원만큼 돈을 뿌린 거지 않습니까? 언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래서 윤 대통령은 처음에는 제정신을 갖고 문정부에 재탕을 해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경기가 많이 가라앉고 주변에서 왁왁 소리가 나고 국정 지지도가 내려가고 하니까 갑자기 여러분들 그냥 돌변해가지고 문정부 했던 꼭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이제 대책이 없는 거죠. 예. 재정을 동원한 경기 부양책은 단기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국가 부채 증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도 크게 기여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재정 성수가 일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문제가 많은 거죠. 이런 보고서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재정 지출을 100조 원 정도 증가시키게 되면 장기적으로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0.18%나 0.38% 하락한다는 거죠. 돈 뿌려가 못 살리는 겁니다. 돈을 뿌리면 좀 잘라낼 수 있으면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정책을 이제 뭐 워낙 다급하니까 그렇지만 뭐 이런 이론적인 이야기 해가지고 윤 정부 사람들이 뭐 먹혀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하면은 바닥에 처한 그런 예, 그런 국정 지지도가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뭐 한국에는 지금 뭐 이론적이거나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인 그런 이야기가 별로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권력 가진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그냥 하는 거니까. 그래서 빚이 엄청나게 누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는 경제대로 몸이 꼬라박고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이제 대통령이 이제 깃발을 뭐 경기 부양책을 써야겠다. 적자 재정을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깃발을 들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추진해 왔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모든 부분들은 다 접고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든 간에 이게 뭐 남 문제가 아니니까 한국이란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자산 가치나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이제 인프레가 상당히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돈을 뿌리니까. 돈을 뿌려서 인플레이션은 여러분들 심한데 경기는 깔아놓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굉장히 장기화되는 거죠.
자, 이제 다음 보시면은 돈을 푸면 경제가 살아나냐 이야기죠. 금리를 낮추고 적자 재정을 편성해 가지고 돈을 경제에 투입하게 되면은 이른바 경기 부양책을 다른 표현으로 적극적 재정정책 혹은 확장적 금융정책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뭐 아주 간단하게 일반인 상식으로 보면 그냥 돈을 뿌리는 겁니다. 돈을. 돈을 뿌리면은 경제가 살아나냐 이야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